안녕하세요. 행복한 꽃 현아다 얘기입니다.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서 오시고요. 오늘은요,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옥상에 올라왔습니다. 옥상에 올라와서 분갈이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이 2월 20일이에요. 앞으로 10일만, 11일, 8일? 8일이나 9일, 8일이죠. 8일만 있으면 이제 3월이 되는데요. 3월이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꽃샘추위가 이제 하나, 한 단계 곱이 남았고요. 한 곱이 남았고요. 한 곱이 남았고요. 그리고는 이제 봄을, 이제 봄을 우리가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봄에 해야 될일뭐 있을까요? 옥상 다육. 저 같은 경우에는 옥상에서 다육을 최초로 처음부터 키웠기 때문에 저는 봄이 오면 제일 먼저, 좋았던 게, 가장 좋았던 게 기대되는 게 그거였어요. 노숙시키기. 저는 노숙시키기 왔고요. 그 다음에 살충 살균 해주기. 살균 살충 해주기. 그리고 봄 분갈이. 이제 아이들 보면서 분갈이 해야 될 아이, 해야 될 아이들 또는 해줘야 될 아이들을 이제 골라서 분갈이를 했고요. 그리고는 이제 뭐 신났죠. 비 오면 비 오는 대로 노숙시키면서 그렇게 키우는 게 제가 또 하나의 제가 자랑하는 노숙 다육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노숙을 항상 시켜서 키웠기 때문에 노숙을 안 하면 서운할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전부 다 일부는 키핑으로 옮겼지만 전부 다 옮기진 않았어요. 여기 옥상에 있는 아이들도 키핑에 있는 아이들보다 더 많이 여기가 있을 거예요. 아마도 그좀 봐도요. 한세 진열대로 치면 한세 진열대, 삼 진열대 정도는 채워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도 이제 그 언제까지 여기서 있을 순 없어요. 이제 때가 되면 저도 옮겨야 될 그런 형편이 되면은 옮겨야 될것 같고 지금까지는 노숙에서 키우는 게 저는 아직도 좋아요. 저는 바깥보다 노숙이 좋아서 지금 겨울 그러니까 여름에도 이제 한여름 땡볕 여름에만 노숙 안 하고 비 가림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는 그 이외에는 다 노숙을 시키는데 오늘 분갈이 할 아이들 제가 분갈이 할 아이들 소개하려다가 엉뚱한 말로 빠져버렸네. 빠져버렸네. 여기 보여지는 이 다육 화분이에요. 이 화분이 파스텔 토분이에요. 파스텔 토분이라고 하나? 칼라 토분이라고 하면 맞을 것 같아요. 이게, 지난번에 저희가 다육콜리님하고, 그 다음에 다육이를 부탁해님하고, 러블리 로즈 다육TV님하고 같이 셋이, 넷이죠. 만났잖아요. 그때, 다육홀리님의 키핑장도 가서 구경도 하고 또 실방도 했었고요. 제가 한게 아니라 이제 러블리님이 하셨죠. 거기서 재밌게 또 놀았잖아요. 놓고 이제 저녁까지 먹고 그리고 왔고 또 저희 키핑장에도 아이들을 제 동생들이니까 제가 애들이라고 하네요. 동생들이에요. 제가 제일 큰 언니고 그 다음에 러블리 다육TV님 그분이 이제 제 밑에 그 다음에 막내는 이제 다육이를 부탁드린 막내고 그 다음에 홀리님 이렇게 순서 나이가 있어요. 지금 이거 밝혀도 괜찮죠? 지금 보고 계신다면 유튜버님들 다부땡님이나 홀리님 괜찮죠? 그렇게 이제 나이 순서가 있어서 제가 큰 언니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네요. 그렇게 거기 놀러를 갔다가 선물을 받았어요. 이거 말고도 제가 자랑해야지. 어떤 거 선물, 토분을, 그 홀링님도 참 인심이 좋으신 게, 골라가래요, 마음대로. 그래서 제가, 저는 잘못 골라요. 소심하잖아요, 성격이. 소심한 성격에 여기 지금 많이 지금 발전된 모습인데, 제가 못 고르니까, 거기서 이제, 다른 동생들이 고르는 거를, 보고, 그냥, 언니도 그럼 이거 가져. 그래갖고 제가 그냥 이렇게 가져왔어. 이 아이가 요즘 핫하다는, 팬텀골드인데요. 팬텀골드 보이시죠? 팬텀골드예요. 요게 지금 인기를 누리고 있는 그 까망 시리즈 아이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흑장미 교배종이죠. 이렇게 환엽에다가 여기 보면 금줄인가요? 무슨 줄 같은 게 보여요. 이렇게 예쁘더라고요. 팬텀골드. 그래서 요거랑 그리고 다이콜리님께서 주신 거. 네, 토분을 색색별로 제가 좋아하는 색깔로 골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분갈이를 여기다 다 이쁘게 해서 키워보려고 해요. 그래서 맞춰놨어요. 분갈이 할 아이들을. 이 아이를 하려고 했더니 이 아이가 사이즈가 크더라고요. 이 아이가 사이즈가 커서 얘는 이제 다른 분이 할 거고, 이제 여기 있는 아이들. 있는 아이들 할 거예요. 여기 맞춰놨어요. 여기 파란색 분은 아르게인 할 거고, 그다음에 여기 노란색 분은 이 아이가 멜란이에요. 멜란 이쁘죠? 여기 할 거고, 그 다음에 이 아이는 블랙 사바스라는데 이것도 새로 나온 품종이에요. 너무 이쁘죠? 아, 이거를 제가, 이거를 사장님께 가져와야 되는데, 없더라고요, 이번에 가니까.
없어서 여러분께 이제 밴드에서 좀 공부 좀 하려고. 너무 예쁘니까 저 혼자 키우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밴드 회원님께도 같이 나눠서 같이 키워보고 싶어서 이걸 데려오려고 찾았는데 없대요. 어떡해. 너무 예쁜데, 그쵸?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거 꼭 데려와서 여러분들 같이 실방에서 판매할게요. 밴드 실방이요. 그 다음에 이거는 레드 판매. 아니, 레드벨벳 상두. 이거는 예전에 이걸 어디서 데려왔더라? 이거 어디서 데려왔더라? 기억이 안 나. 아, 이것도 다이홀리님이 촬영하시는 농장 거기서 데려온 것 같아요. 에버그린, 에버그린 고향에 있는 에버그린 농원에서 데려오고 선물 주셔가지고 가져왔나? 아니면 제가 골라왔나? 아, 기억도 안 나. 그리고 이거는 로망 묵둥이인데요. 이거는 어디 거냐면 이제 고루고루 다 섞여 있네. 그 저기요. 아름답죠, 사장님께서. 네, 요거 주신 거, 요거 하고, 그다음에 끝에는 파랑새. 파랑새도 있어요. 파랑새도 제가, 이거는 뿌리가 없어. 뿌리 다 잘랐어요, 제가. 일부러. 새 뿌리 받아서 심으려고, 여기다 이제 파란 물에다 심을 거예요. 파랑새라서 파란 물에다 심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분갈이를 할 거고요. 시간이 좀 많이 걸릴까요? 금방 할것 같긴 한데, 여기 이제 분갈이를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분갈이 회전판을 돌려가면서 하려고. 안 보이죠? 안 보이니까 좀 내릴게요. 이렇게 내리면 이제 잘 보입니다. 요거를, 제가 쓰는 배합토죠? 배합토. 다육이 전용 배합토. 여러분,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사셔서, 구매를 하셔서 섞어 쓰셔도 되세요. 사실은 그게 정해져 있지 않아요. 나한테 맞는 걸로 해갖고,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상토 3하고, 그다음에 마사토 비율 7이잖아요. 7대 3 아니면 그 햇볕과 바람이 많이 부족하다 그러면 상토를 줄이시고 2대 8, 8대 2로 해가지고 심어도 돼요. 상토 2. 그다음에 마사토는 마사토만 꼭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쓰고 싶은 거다 들어가도 돼요. 넣어도 돼요. 에스라이트 넣어도 되고 다육이불 넣어도 되고 그다음에 질서, 쿤탄, 펄라이트, 그다음에 또 많이 들어가죠. 또뭐 들어가더라? 휴가토. 이런 화산석 있으면 이런 거 조금 넣어도 되고, 그 다음에, 제올라이트도 물 마르면 좋다는, 그런 거 섞어갖고 7로 맞추셔서, 비율은 내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사실 비율, 뭐, 1대 몇대몇대 이거, 필요 없어요. 제일 중요한, 아시고 계실 거는, 상토는 일단 3이냐, 2냐, 그거 결정하시고, 나머지는 다 마사토로, 다른 기능성 이런, 에스라이트 같은 게 없으면, 다른 거 그냥 마사만 해서 8로, 8이나 7로 맞춰서 하셔도 돼요. 그거 내 맘대로 하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추가하실 거는 살충제 같은 거, 살충 가루 조금 있으시면 추가하시고, 계피가루도 좀 넣어주시고. 요리하는 것 같네. 그렇게 해갖고 섞어갖고 쓰시면 돼요. 제가 이제 이거를 할게요. 분갈이를 어떤 아이부터 하냐면, 얘를 아르게인이에요. 아르게인인데, 얘를 뽑아갖고 심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 뽑았을 때 상토가 많이 없잖아요. 그러면 대수님이나 뿌리는 안 건드리려고 해요. 뿌리 내리가 좀 힘드시다면, 요렇게 지금 상토가 정말 많이, 상토만 있는 가벼운 흙 아시죠, 여러분? 그런 게 많이 있으면 지금 다 털어도 되는데, 저는 요렇게 지금 보시면 흙이 마사도 있고 돌도 많이 있는 이런 흙에 심겨져 있는 아이들은, 저는 여기만, 이만큼만 하고 그냥 심으려고 해요. 이만큼만 대고 그대로 심어서 뿌리를 댈수 있는 한 많이 안 건드리려고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래야지 아이가 물을 줘도 물 반응도 빠르고 그리고 이대로 키우면 그대로 또 아이가 정착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빠르기 때문에 저는 요렇게만 이제 해보려고 해요. 예전에는 다 털었거든요. 지금은 안 털려고 해요. 이제는 이제 그 우리가 다육을 받아봤을 때그 묻어있는 다육에 묻어있는 거 뭐지? 심은 심겨져 있는 흙이 정말 상토밖에 없어. 너무 막 가벼운 거. 상토는 뭐냐면 가벼운 흙이에요. 피스모스인가? 피스모투가 막 많이 들어가 있고 해서 거의 그 돌, 마사돌이 안 보이는 그런 흙에 심겨진 게 있어요. 성장을 좀 많이 시키려고, 빠르게 성장시키려고 그렇게 심어놓은 것도 있거든요. 그런 거는 다 털어내세요. 그런 건다 털어내요. 그건 안 돼요. 안 좋아요. 집에서 키우기 안 좋으니까 그거는 이제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 농장에서, 빠른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 농장에서 그걸로 해갖고 급속도로 키워낸 거기 때문에 그걸로 키우시면 힘들어요, 다육이가. 물마름도 적고 하기 때문에 항상 젖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집에서 키우기는 안 좋습니다. 이제 여기에다가 했죠. 여기다가 이제 이런, 이거 적화산석이에요. 화산석인데 이제 벽돌색이라고 해서 적화산석인데 이런 거는 다 저기서 팔아요. 행복한 꽃그릇에서
이거 1리터인가 1.5리터 해갖고 4,000원씩 팔아요. 그거 사시면 오래 쓰실 거예요. 이렇게 마감 토로 해주시면. 금방 또 끝났죠? 아르게인. 그래서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끝났어요. 요거 하나 끝났고 그다음에 멜라니도 할 거예요. 멜라니는 요거는 제가 요것도 너무 이뻐갖고 제가 여러분들 밴드에서 공부를 했는데 이거 보면 이거는 이거 보세요. 흙이 요거는 거의 가벼운 상토에 많이 심겨져 있어. 이런 건다 털어야 돼요. 털어야 돼. 이렇게. 여기 지금 옥상에서 이거 갖다 놓은 지좀 됐어요. 됐는데, 제가 이제 물은 안 줬죠. 추우니까. 이런 군생. 이런 거는 다 털어내세요. 제가 하는 방식이고요. 또 여러분께서 하시는 방식이 따로 있다면, 그거는 이제 그대로 하시면 되시고, 저는 이제 제 생각을 이제, 저는 이렇게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될수 있는 한, 뿌리를 최대한 안 건드리는 게 좋거든요, 사실은. 그래야지 이 아이디가 새뿌리를 내기 위해서 많은 힘을 쏟아야 되고 또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될수 있는 한 흙이 그흙 상태 봐서 심어놓은 흙 상태 봐서 흙이 그 마사나 모래나 이런 게 많이 섞여 있는 거는 조금만 털어내시고 심으시면 돼요. 밑에 부분만 좀 잘라주시고 이렇게 해갖고 요건 떨어졌다 저거가. 언제 떨어졌냐? 언제 떨어졌대? 그냥 이렇게 해서 심을게요. 같이. 그래서 이렇게 떨어졌고, 그다음에 이거는 여기 노란 화분에. 그래서 여기다는 요거 배수층을 굵은 마사를 전 준비했는데 가른 마사를 네, 조금만 깔아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거 흙 주시고 넣으시고 이렇게 해갖고 심으면 돼요.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이쪽도 이렇게 앞뒤가 없어서 편하죠. 이런 거는 앞뒤가 없는 화분은 이렇게 사이즈가 이런 아이 심어주기 딱 좋네요. 쪼꼬미 창들 심어주면 딱 좋은 사이즈로 가져왔네요. 이게 사실은 이그 화분이 이 화분이 다이홀릭님 쓰려고 사다 놓은 거라고 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골라갖고 다 뺏어왔어. 우리 셋이 가가지고 거의 없을 거야. 몇개안 남았을 거예요. 아마 남은 거는 다시 가져오신다고 하더라고요. 힐링님이 쓰려고 쓰신다고. 나쁜 친구들.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적화산석이에요. 보통은 요것도 이렇게 심어줬어요. 멜라니입니다. 멜라니 이렇게 심었고요. 그다음에 이 아이가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너무 이쁘지 않아요? 너무 이뻐서 제가 이거를 더 가져오려고 찾았는데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젠가 갔나? 어제 갔나? 어제 갔죠? 요거는 마사가 이렇게 있어요. 마사는 써야 되니까 마사를 좀 놔두고 여기 뽑아볼게요. 이 아이도 요렇게 그냥 심을게요. 이 아이도 이대로 지금 새뿌리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 보면. 새뿌리가 나오고 있어서 이거 안 건드리고 그대로 화분만 옮겨줄게요. 여기서 크라고 토분해서 토분은 저 토분은 여러분 토분 장점 아시죠? 숨 공기 구멍이 있어서 그 통풍이 잘 돼요. 통풍이 잘 되고요. 물 마름이 빨라요. 빠르고 다 여기 성장하는 이제 막 뿌리 나온 아이들 이런 아이들 분갈이해서 심어주면 토분은 항상 그 우리가 알고 있는 토분은 황토색이잖아요. 저기 있는 제가 하나 가지고 있는 그런 황토색인데. 요새는 이렇게 컬러풀하게 이렇게 나오네. 이렇게 실뿌리가 막 나오고 있죠? 요거는 그냥 그대로 심어줄 거예요. 여기다가. 요거. 하얀색 토분에. 오, 하얀색 토분. 하얀색 토분이네요. 여기다가. 여기도 어디 갔니? 이거. 배수층 좀 깔아주고요. 밑에만. 그 다음에 이거. 이걸로 이렇게 해갖고. 이만큼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그냥 뿌리 거의 건들지 않았습니다. 뿌리 새뿌리가 막 나오고 있어서 그냥 이대로 심어줍니다. 저는 이렇게 사르라고. 이제 뿌리를 건드렸을 경우 뿌리를 이제 다 털잖아요. 이런 뿌리를 그러면 이제 새뿌리가 나와야 돼요. 이 아이들이
그 바로 물 주시면 안 돼요. 그때는 이제 이런 이제 뿌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상태로 그대로 분갈이 하실 경우에는 물을 한 3일 정도 있다 줘도 되거든요. 겨울 빼고요. 지금 이제 본가을 분갈이 시즌에 날씨가 춥지 않는 그런 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분갈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이거는 블랙 사바스라는 아이인데, 이 블랙 사바스라는 아이 이름, 이 이름이요. 정말. 여기도 블랙 사바스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아, 블랙 사바스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헷갈려요, 우리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에케 블랙 사바스. 에케 블랙 사바스라고 해야 될것 같아요. 블랙 사바스가 그, 뭐지, 하얀 백분위 있는 그 아이랑 이 아이랑 같은 아이일지, 그게 저도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 좀그 농장 사장님께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이것도 이제 블랙 사바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블랙 사바스. 명찰 어디 갔지? 여기 지금 블랙 사바스라고 써 있죠. 이것도 블랙 사바스라고 그래서 써갖고 왔는데, 요거. 너무 이뻐. 그쵸? 블랙 사바스. 이런 아이 있으면 제가 또꼭 데리고 와서 여러분들께 공고할게요. 밴드에서. 이 아이도 분갈이 이렇게 끝났고요. 그 다음에 바람이 엄청 많이 불어 밖에. 이거는 레드벨벳 쌍두인데요. 이것도 해볼게요. 화분이 좀 작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해보겠습니다. 떨어서 마사는 쓰고 이것도 모래 많이 섞여 있네요. 모래가. 그래서 이것도 다안 떨게요. 조금만 이만큼만. 여기도 모래가 많아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거 모래. 그쵸? 모래하고 돌하고 이런 아이들이 많이 섞여 있어서, 요것만, 요 끝에 뿌리만, 요것만 털어내고, 하엽 제거하고, 요것만 하고, 여기다가 심어줄게요. 이것도 똑같이 흙 넣고 이렇게. 오, 됐다. 사이즈 괜찮네요. 그쵸? 좀 화분이 작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오, 사이즈 맞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이 색깔은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색깔이에요. 토분. 색깔이죠? 그런 색상입니다. 이거는 검은색 화산석으로 마감토를 해볼게요. 이 검은색 화산석 이것도 보면 구멍이 이렇게 송송송 뚫렸어요. 그래서 이 아이도 이 화산석 이것도 마감토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적화산석이나 이 블랙 이 흑화산석이거든요. 블랙색 흑화산석이라고 할 거예요 아마. 이것도 이렇게 해서 레드벨벳 분갈이 뚝딱 했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로망 위 아이 작은데 너무 이뻐갖고 여기 로망도 묵은 아이. 이 아이도 제가 얼마 전에 갖다 놓고 한참 됐는데 물을 너무 굶겨갖고 물을 뿌려줬었어요. 여기다가. 젖어있다. 이 아이는. 젖어있네. 이 아이는 젖어있네. 이 아이는 패스. 이 아이는 물 마름을 할게요. 이 아이는 패스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생기죠? 이건 패스하고, 여기 파랑색. 파랑새는 아예 뿌리가 없죠. 아무것도. 파랑새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배수 좀 깔고 여기다 이제 여기는 뿌리가 없기 때문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얘는 올리기만 하면 돼요. 파랑새는 이렇게 올리기만 하면 편하죠.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올까요? 조금 더 올려요. 이렇게 좀 올라와야 될것 같아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이걸로 고정을 시켜주는 거예요. 마사, 그, 마감토도요, 고정의 역할이 있어요. 다 이게 움직이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이런 것도 있거든요. 움직이는 것을 조금, 고정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다 여기를. 이렇게 해서 파랑새도 끝났고요. 파랑새 끝났고요. 하나, 그럼 저거를 나중에 할 거면 요거를 다른 걸 심어볼게요. 찾아볼까요? 이 창을 심어볼게요. 파란색 화분에다는 이 아이도 이렇게 내고요.
이 아이를 어디서 데려왔는지 이름은 모르겠네요. 이름은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이 아이도 이렇게 지금 마사가 많이 섞인 흙에 심겨져 있습니다. 그쵸? 이 아이도 지금 실뿌리가 밑에서 막 나오고 있어요. 물을 안 주니까 아이들이 뿌리에서 막물 먹으려고 뿌리를 내나 봐요. 뿌리가 나와 있습니다.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뿌리가 나와 있거든요. 이 아이도 그럼 뿌리 건드리지 말고 이대로 해주겠습니다. 여기다가 이거 조금 섞어주고요. 이렇게 넣었고. 이 아이는 창이에요, 창. 창인데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이름표가 어디로 가고 없어요. 언제 갔다 오는 건지도 모르겠고. 이제 닭이 양이 닭이가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예전에 제가는 다 어디서 가져왔고 어디서 샀고 언제 그렇게 샀고 사연들을 다 기억을 했었어요. 지금은 이제 너무 많으니까 다 잊어버려갖고 헷갈리기도 하고.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저 화분 지금 녹색 화분 플라스틱 화분에 심겨져 있는 거 보니까 어디서 가졌는지 모르겠네. 그거 보니까 더 모르겠어요. 까만 거라면 초록색 화분을 주는 데가 그래서 이렇게 하산석, 적하산석, 흑한산석을 이용해서 이렇게 합니다. 이 아이 분갈이 이 아이까지 했어요. 이렇게 해갖고 여섯 개가 끝났거든요. 여섯 개 뚝딱 했습니다. 자, 이렇게 분갈이가 끝났습니다. 오늘 분갈이는 우리 다육콜님께서 선물을 주신 이 토분, 칼라 토분에다가 작은 토분이에요. 사이즈 작은 거고, 여기에다가 여섯 개 내가 그동안에 갖다 놨던, 모아놨던 아이들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멜란이랑 블랙사바스랑 예쁘죠? 이렇게 토분 요것도 색깔별로 이렇게 분갈이해서 모아놓으니까 너무 예쁜데요? 깔끔하고 산뜻하고 봄의 느낌 그대로의 색감이 나오는 파스텔 톤 화분, 토분이죠? 토분에다가 분갈이 해봤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같이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분갈이는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고요. 다음에 또 와서 여러분들과 같이 또 즐거운 시간, 행복한 영상, 기분 좋은 영상 만들어 볼게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